씨가 너무나 애정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분입니다. 아, 껌이란 신곡 제목이 너무 잘 찰싹 달라붙는 바로 그분이 오셨네요. 아, 우리 넘버원 퍼포먼스 사실 유일무이합니다. 우리 예. 보컬, 랩 전부 다 완벽한 퀸 제시. 제시. 안녕하세요. 제시. 아, 라디오 목소리라 해야죠. 아니야, 그냥 해. 편하게. 네, 안녕하세요. 제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게 방금 라디오 목소리였어요? 그죠. TV 목소리 뭐야? 원래래? TV 목소리, TV 목소리. 뭐야? 오빠! 아, 그거 좋아, 그것도. 와. TV 텐션과 라디오 텐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혜 씨랑은 얼마 전에 놀토에서 만났죠? 맞아요. 너무 자주 봐요. 누나가 또 놀토에서 찢어놓고 왔거든요. 존재만으로도 너무 완벽한 또. 근데 재밌었어 놀토. 그러니까. 네가 있어서 재밌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가사를 이걸 막 하려고 하니까 우와. 맞아 맞아. 신기한 가사들이 많아. 그렇지. 누나가 상대적으로 한국말이 좀 서투니까 이게 한국말을 제대로 듣진 않는데 이 발음 캐치를 너무 잘하잖아요. 그래서 알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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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은 게 유추가 돼가지고 오히려 더 엄청나게 공을 세웠어요. 아, 한국말이 상대적으로 서툴단 말은 제시가 서운할 수 있어요. 요즘엔 한국말 장난 아니잖아요. 아, 맞아요. 지금 아까 오빠가 방 앞에서 나한테 한국말 너무 느렸다고 늘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럼 뭐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한국말 늘면 안 된대요. 매력이 없어지고. 그럼 한국말 잘해야죠. 전 한국말 잘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도 읽는 게 어려워요. 읽는 게 사실 이따가 읽는 거 좀 몇 개 좀 읽어봅시다. 네, 컬투쇼 관문이거든요 사실. 읽으면서 이제 한국말이 늘어가는. 그러잖아 우리 그 제시가 회사를 이제 옮겼어요 그죠? 옮기면서 네. 새롭게 새로 나온 첫 번째 앨범이 바로 이 껌이에요. 네네네. 이번에 이제 신곡으로 껌으로 나왔습니다. 껌 아니고 껌이라 그래야 돼요? 껌. 껌. 껌 얘기하자마자 방금 전기가 흘렀어. 그래 전기가 올렸죠 지금. 대박 날려나 봐. 껌 나왔는데 여러분 좀 많이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뮤비를 보셔야 돼요. 뮤비. 그러니까. 한혜 씨 보셨어요 뮤비? 아 봤죠. 언제요? 아 저 뭐 오늘도 봤고. 아 그래요? 네. 대단히 많이. 나온 지 얼마나 됐죠? 어제 나왔죠. 어제 저녁에 나왔어요. 오빠는 보셨나요? 난 지금 볼 거예요 이제. 오케이 그거라도 좋아요. 오늘 지금 노래 부를 동안 여기 뮤비를 틀어주면서 볼라 그래. 맞아요. 볼라 그래. 잘 돼야 되니까 우리 제시가 말이야. 어제 오후 6시에 나왔으니까 누나 검에 대해서 조금 한마디 해주세요. 아 검은요. 어떤 검인가요? 큰 검인가요? 작은 검인가요? 큰 검이겠죠. 예, 큰 검. Like very big 검. 아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는 곡이 이제 조금 겨울이잖아요. 근데 제가 좀 신나는 곡을 나왔어요. 근데 뭐 어딜 가든 지금 날씨가 한국만 추운 게 아니잖아요. 다 다른 날 다 덥기도 하고 그럼도 막 음악 뜨니까 그랬다 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냥 약간 다양한 맛이 있다는 걸 표현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양한 맛이 있다고 그러니까 네. 하는 거예요. 뭐 우리 색깔이 있다 우리한테 뭐든 이게 껌이 맛이 여러 가지야.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딸기 껌도 있고 뭐. Yes, strawberry. Strawberry. 아, 나 화내는 줄 알았어 나한테. Yeah, strawberry. 그래서 오빠는 오늘은 watermelon. 수박. Watermelon. 수박. 수박 같은 느낌. 그래. 아니 이번에도 우리 제시 씨가 작사 작곡 편곡 모두 참여했고. 오. 전 제 곡은 거의 다 그렇게 해요. 저 뭐 네. 프로듀싱에 이제 다 직접 참여를 하고 있고. 근데 사실 검 뭐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못 느꼈는데 조금 야한 노래라고. 누가 그래요? 그렇게 소문이 났던데요. 누가요? 전반적으로? 아 그래요? 방송국 전체에 좀 소문이 났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가사를 쓸 때 네. 대놓고 야하게는 안 써요. 그러니까 very subliminal metaphor처럼 너무 티 안 나게 이건가 이러면서 말을 상상을 하게 만드는 은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뮤비를 봐야 돼요. 뮤비를 봐야 돼. 죄송한데 그 메타포 전에 뭐라고 하신 거죠? Subliminal like very like 대놓고 말하지 않고 Subliminal? Subliminal? Subliminal. Subliminal. 아, 저가 발음이 진짜 못 알아듣겠어. 아니 이걸 한국식 나만 그런 거 아니죠? 아네. 여러분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한국식으로 발음을 해 달라고. Subl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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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이거 없다. Subl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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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비하인드처럼 이렇게 말을 아까 대놓고 안 하고 돌려 말하는 거. 돌려 말하는 거야. 상상을 하게. 아 여기 카메라 있구나. 이렇게 네. 상상하게. 상상하게. Subliminal 하게. Subliminal. Subliminal. 나도 까먹었어. Subliminal.
네네네. 예, Subliminal. 예. 아, 알겠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노래. 네, 아니 이번에 또 검이 노래를 한 3일 만에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네네. 옛날에 어, 항상 이래요. 아. 줌은 하루 걸렸잖아요. 아예 그것도 한 3일 정도 이틀? 됐어요. 예. 근데 항상 저 노래가 나올 때 항상 이런 상황이에요. 급하게 나오고 확 몰아서 확 만들어버리는 급하게 거. 만들고 급해 빨리 나오자고 그러고 근데 감이 딱 그 감이 오는 거 아니야 그 순간에 딱 만드는 거잖아요 그때쯤은 감이 없어요 그냥 감이 아예 없고 그냥 해야 돼요 그냥 껌 씹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It's crunch time 그러니까, 껌을 씹으면서요? 껌을 씹다가 영감이 나온 겁니까? 아니죠 아. 껌을 씹고 하는 건 아니죠 검을 검이란 노래라고 검을 씹으면서 나오는 건 아니다. 어.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영감 어느 때서나 나올 수 있다. 그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급하게 나온 곡들이 사실 좋은 경우도 맞아, 있어요.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예를 들어 Zoom 같은 케이스도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이게 이렇게 잘 음악이 될지. 나올지 잘 될지. 왜냐면 그거는 아예 홍보도 못했고 아예 그런. 근데 게... 처음에 이제 컬처 들고 나왔을 때 그랬잖아, 오빠 나 이거 진짜. 그 오늘 더 해주세요, 오빠. 아, 잘 될 거야 아까. 아니 아까부터 오늘 오자마자 이제 방송하기 할래, 시작하기 쉬, 전에 쉬, 왜? 조용히 해. 아니, 그래도 아, 이렇게 솔직한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래. 여기 컬투쇼에 홍보하러 나오는 그 가수들이 음원 들고 올 때 제시처럼 얘기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맞아요. 오자마자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오빠 나 이거 잘 돼. 홍보 좀 많이 해줘. 오빠 나 이거 잘 돼. 쉬, 하네 조용히 해. 아, 얘기하려고 그랬어. 아니 우리 노래 함께 만든 프로듀서 우리 스테레오타입스가 네네네. 엄청 굉장한 분이라고 들었어요. 와, 이 많은 셀럽들하고 작업을 같이 하신 분이네요. 네. 저스틴 비버, 브루노 마스, 네, 크리스 브라운, 예스. 어셔. 그리고 아시 너무 많고 비욘세도 했고 그리고 제 전 노래 구치도 했어요. 아 진짜? 네. 아세요 노래? 아 그럼요. 어떻게 가는데요? 어딜 가요 내가? 노래가 내가 어떻게? 내가 여기 있지 어딜 가 내가? I feel like good. 예. 그러잖아요. 예. 그걸 만들고 어 저랑 많이 음악을 같이 옛날 참여를 아, 많이 진짜. 했었어요. 네. 뭐 이런 분들이랑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시랑 같이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아 그렇죠. 예. 이분이 이제 스테레오타입스가 저한테 요 곡을 한 20개를 보내주는 거예요. 와.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많이 좋은 걸 많이 보내주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방향을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노래가 다 다양해가지고 너무 좋아갖고 다 근데 이 노래 딱 나한테 보내 이건 이거다 딱 껌 왔을 때 네 근데 이제 제가 편곡을 많이 했어요 이 노래를 어. 원래는 좀 노래였어요 다 아. 근데 조금 처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좀 편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많이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퍼포먼스도 사실 엄청 기대가 되는데 안무가 좀 힘들다고 들었어요. 이게 좀 와 이게 안무가 너무 아 그 매니퀸에서 슈퍼에서 버키 언니가 네, 어. 이제 짜줬는데 그 언니가 너무 춤을 잘 춰요. 크럼핑을 하는 언니였었어요. 예전에 제 센 언니 때 했던 언니인데 어, 맞아요, 너무 맞아요. 잘하지. 많이. 너 아니 그러니까 너무 잘해요. 맞아요. 힘이 크럼핑 힘이에요. 달라. 너무 잘. 이 안무를 짰는데 제가 계속 이 며칠 동안 계속 언니 언니 이거 좀 더 쉽게 해다가 더 빡세진 거예요. 어 안무가 쉽게 만들려가 더 빡세진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노래를 부르면 안무를 해야 되나 노래를 더 잘해야 되나 아.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는 라이브를 할 거다. 그러니까 안무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 노래에 집중하다 보면 안무가 좀 그렇죠. 세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해야죠 잘. 그럼 노래하세요.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되는지 한번 들어봐야 돼요. 노래하시죠. 지금요? 어. 저 이렇게 바로. 잠깐만. 인이어 어디 갔어? 아 인이어 준비할 동안 우리가 털고 있겠습니다. 예. 아 인이어. 어. 자 우리 그 인이어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갖고 자 무대를 모시기 전에. 자 우리 껌입니다 껌 우리 박재범 씨 회사로 옮기면서 첫 번째 나온 아, 바로 첫 번째 나온 멋진 잠깐만요. 어 알아서 우리 얘기하고 있을게 제시 라이브로 들어볼 건데요 네. 네. 퍼포먼스는 그래도 좀 노래에 방해되지 않은 선에서만 그래도 보여줄 수 있는 만큼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죠 제시 퍼포먼스 퍼포먼스 좀 보여달라고 퍼포먼스 네. 노래하면서 우리 무대를 좀 제발 가요 우리가 사실 뮤직비디오 같이 보고 싶은데 그래 아... 요게 이제 약간 저 여러분들 직접 찾아보시고요 예. 저희만 이거 오늘 스튜디오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비 때문에 자 가겠습니다 아. 자, 준비됐죠?
Are you ready? 잠깐만요, 아니요. 이제 됐다. 이제 됐어요? Okay. Let's go.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오케이. Okay. 자, 박수로 청해주겠습니다. Touch your toes, don't even guess what. Do your dance, 엉덩이 check it out. Lose your breath, go and take it off. Now make it clap, 손 없이 박수 쳐야 돼. flavors I know you wanna taste blueberry strawberry type on my shit there the issue monkey chop chop my picture lisi also yeah I'm so global on my dollar take that photo I'm feeling freaky dicky super dicky icky that kiss of shiba that you need to yes every day a holiday what the can of my lily put by the portuguese life is sweet just let them burn hey where you from shiba dog now pop I'm gonna check it off. Lose your breath. Go and take it off. Now make it clap. So now she box try. Now take that. Now take that. Oh, suit my girl. Now take that. Tear it off. Even off. Blow it up. Sugar rush. Now do that bubble g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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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it back. Boy, you know you want it back. All of this and all of that. 잠깐 봤을 뿐인데 이 자식들 다 sucky dry the chuk chuk. My booty duty. Jack jack on. You know you love this attitude. So bring it back. I think we should. Hey. Shiba dog. Now pop that. Touch your toes. Don't even guess what. I'm done, you check it out. Lose your breath, go and take it off. Now make it clap, so now she box shut that take it. Now take that. Hey. Now take that. Can I get a little, can I get a piece of that? Look at me, got you stuck. I'ma make you fall in love. Now put it on your tongue. I know you want that gum. G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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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m. 지금 지구상에 현재 나와 있는 멋진 노래 중에 가장 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힙한 노래예요.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Seriously. 왜? 못해. 아니야 누나 이제 곧 광고 나올 거니까 우리 0370님 와 노래 너무 좋은데 따라하기엔 어렵네요. 그냥 듣기만 하는 걸로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할게요 하고 뮤비를 봤는데 여보 안 보면 후회합니다. 뮤비 꼭 봐야 됩니다. 뮤비 꼭 보시고요. 예, 예, 예. 대박이네요. 꼭 보셔야 돼요. 예. 2부 가서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G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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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m. Now taste that. Yeah, come on. 나도 좋아 걸두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꽤 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it two Yeah, yeah Everybody call it two Yeah, yeah 무시 달주 걸두쇼 자, 뒤타치 컬티쇼 제시와 함께 2부의 문을 엽니다. 제시가 지금 우리 광고 나가는 동안에 네. 우리 제시 팬 여러분들이 갖고 온 사탕을 맞아요. 우리 팬 아이들한테 우리 방청객들한테 나눠줬어요. 맞아요. 너무 귀엽게 사탕에 제시도 적혀져 있고 검도 적혀 있는 사탕인데 자기도 아니야, 제시는 안 써 있어요. 여기 제시 써 있어. 오 와우. 오 와우. 지금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 또 다 나눠줬어. 근데 이거 먹고 이빨 꼭 닦아야 돼요.
네, 했어. 자, 배윤영 씨, 껌 좀 씹은 언니였군요. 너무 멋있어요. 라이브 반응 문자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대근님 문자 한번 읽어주세요. 아니, 마님, 그 이대근님 아직 살아계시네. 어. 마님, 이대근 씨. 이건 제 신나가 읽어야 되는 문자야. 예. 아, 이대근 씨가 제시 작살 나네요. 이번에도 대하트각. 대히트각. 아, 대히트각 굿굿 베리굿. 오빠 못 읽을 것 같아. 아니요, 제시 작살 나네요. 네, 작살 나네요. 와, 이 표현 알죠? 작살이네, 진짜 멋지다는 얘기잖아요. 알 것 같아요, 느낌은. 느낌으로 5306님, 다른 가수는 이렇게 소화 못했을 듯. 딱 제시 노래네요. 아, 이게 사실 이런 얘기가 많긴 해요. 그 언제 이젠 스테레오타입스가 노래를 보냈을 때 다른, 그러니까 약간 브루노 마스 느낌, 그런 약간 브루노 마스 그, 느낌이 그런 약간 앤더슨 팩 느낌인데 네. 이제 나한테 근데 이거 아무나 못할 거다. 근데 제시해보라. 그래서 제가 녹음실에 가 Touch your toes, don't even guess what 막 이렇게 하는데 된 거야. 그렇지, 제시니까 소화가 가능하지. 그렇지. 사실 이 노래가 또 전형적인 힙합도 아니고 It's a like 약간 펑크면서도 약간 팝, 펑크. 그냥 이 장르 자체가 재즈예요, 재즈. 그렇지. 재즈란 장르가 생긴 거예요, 네. 재즈. 약간 재즈 팝 같은. 아우, oh, thank you, thank you.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 어울리게 할 수 있는 게 힘들 텐데 또 재즈이기 때문에. 아, 내가 이 라이브를 듣다가 와, 진짜 힙하다고. 힙합이라 그랬어, 힙합. 힙합, 완전 힙합. 누나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남자 여자 통틀어서 힙합 카테고리에 가장 걸맞는 사람. 진짜로. 감사합니다. 제일 쿨하고 뭔가 멋있는 사람. 한혜 씨 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혜요? 한혜 정말 잘해요. 근데 이제 저는 한혜가 랩을 하면서 근데 이제 요새 MC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얌전해져가지고 옛날에 약간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힙합 랩 하는 사람들은 약간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너무 착해졌어. 그렇지. 맞아. 아, 내가 제시 누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만 해도 말을 잘 못하던 때.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좀 낯도 가리고 이랬었는데 예. 방송하다가 이제 누나를 만나니까 누나가 엄청 이제 편해하더라고. 나도 편하고. 근데 너무 착해. 너무 잘하고 진행도 너무 잘해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노래를 잊어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왜냐면 저도 예전에 막 그 뭐였지? 그 얘는 한참 오래 2년 동안 했을 때 했잖아요. 음악을 막 나오긴 했는데 사람들이 내가 가수라는 걸 까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확실히 아는 것 같아.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한해도 빨리 노래 내. 그러니까. 꼭 내겠습니다. 내가 오늘을 꼭. 왜냐면 예능적인 모습과 또 가수적인 모습들이 따로 다르죠, 있기 때문에. 다르죠. 자, 6135님 문자입니다. 제시 언니. 언니 운동화 이쁜데 어디서 사야 하나요? 이거요. 이거? 네, 네. 나이스. 거기서 사시면 돼요. 네. 이 매장에 가면 있어? 네. 없어요. 예? 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근데 찾을 수는 있어요. 예. 네. 신발을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품번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거예요, 이거. 저겁니다, 네네, 저거. 네네. 네. 사실 있을 것 같은데 본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우리 백경호님 뮤비 보려고 검색했는데 껌 씹으면 안 좋은 거랑 구강 치료 정보만 나와요. 그게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검색했는데 껌만 치면 안 된다고. 아, 그렇죠. 제시를 쳐야죠. 그리고 GUM을 쳐줘요. 맞아요. 제시하고 같이. 그냥 쳐야죠. 한글로 껌 치면 이제 껌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아, 진짜 억울하다. 왜냐면 제시도 네이버 치시잖아요. 다 무슨 제시를 했다. 그러니까 내게 기사가 다 밀려. 제시 대구. 아~ 내가 좀 전에 해봤는데 우리 김제시도 나오더라. 김제시. 김제시? 이제 전북 김제시 뭐. 아~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그러니까 다 뭐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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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껌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네. GUM으로 하면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우리가 껌이 아니고 껌이잖아. 껌이네. It's gum. It's not 쌍욕. It's just. 여기 아닙니다. G-U-M. 그러니까 제시하고 GUM 이렇게 해갖고 네. 그렇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너튜브 들어가셔도. 네. 우리 4677님께서 우리 제시 씨의 이제 근황에 대해서 또 묻고 있는데 제시 금연 잘 되고 있나요? 어떤 거요? 아니 내가 물어본 게 아니고 4677님이 금연이 잘 되고 네, 금연, 있냐고. 금연. 목소리가 골라, 묘하게 달라진 거. 되게 골라서 하시네요. 에이, 아, 여기 탁 떡하니 있길래 한번. 저는 이거 얘기하는 거죠. 아, 예, 끊었습니다. 요! 언제까지 말해 이거?
아니야, 좋은 일이니까. 아니 근데 제가 얼마나 됐어? 아, 저 1년 반이요? 우와. 1년 반 됐어요. 그럼 이제 고비는 냄새도 못 맡아요. 고비는 넘어갔어. 지금 고비는 넘어간 1년 넘은 고비는. 막 손 떨려. 뭔지 알죠? 그럼 좀 딥한 질문. 전자담배도 끊으셨습니까? 네. 그 완전히. 왜? 전자담배가 뭐예요? 그 이제 일렉트로닉. 아이. 어. 끊었어.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이렇게 하는 건 다 끊은 거 아니야? 네. 이야, 대단한 일이네. 네. 아이 끊은 거예요. 잘했어. 그리고 저는 근데 항상 기사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껌이기도 하고 뭐 하고 인생 얘기, 얘기도 나고 싶다 이런 얘기인데 항상 이거 금연 얘기만 해요. 담배 끊었다는 얘기. 근데 거기에 딱 맞춰서 우리가 보면은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 껌을 씹어서 성공하신 맞아.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러니까 금연껌도 있고. 그러니까 금연한 김에 껌이란 노래를 내면서 완벽한 그. 네, 제가 이제 담배를 끊으면서 껌을 씹으면서 껌을 노래를 나왔습니다. 그러니 그런 거야. 잘 맞췄어. 그러네. 앞으로 금연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예, 이 노래 들으면서 금연을 하시는 거죠. 근데 껌을 진짜 많이 씹어야 돼요. 그러면. 그 금연 껌에 중독된다 그러더라고. 맞아. 아, 말 나온 김에 그러면은 우리 애기 나왔으니까 우리 애기 얘기도 요새 핫하잖아요. 네. 우리 제시 씨가 우리 에그를 좀 얼릴 예정이라고. Yes, 계란. 네. 계란을. Yes, 계란. 난자. 아이를 꼭 낳고 싶어가지고. 네, 제가 이제 34시니까 애기를 이제 얼려야죠. 그거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못했어요. 자, 결심. 이제 했구나. 활동 끝나고 알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결혼은 해야 되니까 근데 결혼을 못하면 혹시라도 모르니까 결혼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기를 얼리면 안 되고요. 아 그죠. 네. 난자. 난자를 얼려야 됩니다. 계란. 계란. 근데 미국은 에그라고 해요. 아 그걸 에그를. 네. 에그라고 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Freeze your eggs. Freeze your eggs. 오늘 영어로 할까요? 예? 영어 타임? 오케이. Go ahead. 저는 잠깐 빠져 있을게요. 한해 영어 좀 배워야지 너도. 아 그러니까. 아 근데. 방송은 한국말로 합시다 일단. 아 그래 그렇죠. 근데 우리 그 타이푼의 솔비 씨가 이미 그 냉동 난자를 하셨거든요. 솔비 씨가 그쪽에서는 선배인데 좀 되게 힘들다 그리고 호르몬에 좀 약간 그 이상이 와서 살이 좀 찌기도 하고 막 그러신다고. 아 왜요? 호르몬에 좀 약간 변화가 오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뭐 저는 괜찮아요. 그 괜찮습니다. 호르몬도 맞아야 되고 하니까. 저 지금 호르몬도 지금 다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저는 그 아이 위해선 다 할 수 있습니다. 아기 위해서 진심이요. 훌륭하다, 훌륭해. 그러면은 어떤 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우리 지시 씨는? 이제 아직 얼리지도 않았어. 아 그래도 너무 궁금하잖아. 아니 아이 생각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아이를 그러면 상상을 나는 아기를 낳으면 이렇게 할 거고 처음에는 모르지. 근데 저는 이제 주변에 아이들이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이 아기들이 너무 많고 조카도 있고 막 이러니까 아기들 되게 좋아할 것 같아. 너무 좋아요. 맨날 제스이모 막 이러니까 근데 너무 아기들이 그냥 보면 너무 퓨어해요. 퓨어하고 순수하고 그냥 있는 대로 말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람들이 제시도 가끔 퓨어한 느낌이 있잖아. 아이 같은 느낌. 전 퓨어해요. 완전 퓨어하고 솔직하고 상당히 솔직하고 결혼 상대로 한혜 씨가 어떠냐고 이정현 씨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한혜 씨랑요? 예. 뭐 난 나쁘지 않아요. 결혼을 말고 그러니까, 이따 사귀어 봐야지. 그렇지. 내가 들어본 제작. 이따 뽀뽀를 해봐야 돼. 괜찮아. 이제 금연도 했으니까 괜찮잖아. 한혜 씨도 no smoking. 아 저는 이제 모태. 모태가 뭐야? 이렇게 어렸을 때 처음부터 이제 담배를 피지 않았다. 오. 핀 적이 없어요. 굉장히 깨끗한. 저는 구강이 굉장히 깨끗해요. 아, 네. 예. 그 대신 술 많이 드시죠? 조금 먹어요. 와인. 네. 여기 저 소믈리에잖아요. 소믈리에. 네. 아 와우. 내 아리 건강해. 예. 아니 근데 누나가 아주 깨끗한 정자. 예, clean. 예. 아니 누나가 계속 이렇게 요새 얘기하는 게 또 남자친구가 이제 다음에 생긴다면은 무조건 결혼하고 싶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이제 뭐 좋은 인연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상형 같은 게 좀 있어요? 좀 요새 좀 끌리는? 근데 한혜 씨 너무 뻔한 얘기를 질문을 많이 하네. 아 그래요? 네. 좀 트위스트 좀 바꿔봐.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무슨 말 내가 대답을 해줄게요. 담배 피는 남자가 좋아요? 안 피는 남자가 좋아요? 저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상관없죠. 근데 일단은 저는 결혼은 당연히 하고 싶죠. 그러면 이런 남자는 안 된다만 하나 얘기해봐. 난 이런 저는
열정 일에,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그냥 막 놀기만 하고 목적이 없고 이런 남자는 싫어. 정말 싫어요.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저는 제가 그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남자가 저는 어느 정도 맞춰주지 맞을 것 같다. 맞는 것보다 맞아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나보다 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남자이기 때문에. 네. 본인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대시하고 밀고 나가는 스타일. 아까 그러니까 저를 밀리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일 자기 일에. 그러니까 자기의 그냥 남자스럽게. 어? 남자스럽게 여자를 보호해주고, 그치. 보호해주고 좀 강렬한 모습. 네. 막 이런 막 근육 있는 그런 남자가 아니고. 뭔지 알죠? 뭔지 알지. 근데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한국 남자는 만나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치? 아니, 그 봐, 잘못 들었어. 한국 남자를 만났지만 교포. 그러니까 교포. 그러니까 막 오빠 이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외국,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 교포. 그러니까 babe. Babe. Hi babe. 막 이렇게 했지. 오빠 이렇게 절대 안 해요. 아. 왜? 아니 왜 이거 오빠 그냥 온전한 한국 남자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난 적이 없어요. 전 되게 오래오래 사귀었었어요. 아, 오래오래. 그냥 이제 뭐 교포가 아닌 남성에게 안 끌린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아 그렇죠. 있으면 좋죠. 되게 애교 많을 것 같은데. 저 제시 애교 많을 것 몰라요. 같아. 몰라요. 그거는 알아봐. 뭐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봐. 아 그건 아니고요. 저는 그 애교를 막 억지로 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저는 그치. 그냥 우러나오는 거잖아. 자기가 스스로. 그렇죠. 네. 약간 막 아 오빠 뭐 어머 어떻게? 그렇지. 나 너무 그러니까 그런 거 사실 좀 많이 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뭘 원하면 오빠 왜 그래? 오 마이 갓. 그런 건 절대 못할 성격이긴 해. 근데 이제 저도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시 애교가 많다. 우리 엄마도 애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있어 있다니까. 와 우리 엄마 장난 아니에요. 근데 너무 귀여워. 아빠한테? 네, 근데 우리 아빠 너무 이뻐요 우리 엄마를. 아, 그래.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제가 우리 엄마 아빠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랑을 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아니, 그 엄마 아빠 사랑. 저는 이제 18살 때부터 봤잖아 이 친구를. 제시카 H.O. 시절. 이 오빠 그때 기억나요? 그럼요. 막 사람들 다 앞에서 앉아서 있었을 때. 거기 바닥에 그때도 앉았을... 오빠 이뻐했었다요. 근데 그때도 컬트쇼가 있었던 거죠. 그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화장을 좀 이렇게 진하게 하고 막 이렇게 좀 세게 옷을 입고 이래서 그렇지 그때 왔을 때는 완전 너무 귀여운 소녀. 잠깐만요. 10대였잖아. 저 그렇게 세게 입은 거 아니죠? 옷 진짜 많이 입은 거 오늘. 그래? 내가 최근에 본 것 중에 제일 얌전하게 입었는데. 아 그래? 네. 그래? 라이브. 나는 그 뒷면에 있는 귀여운 제시를 아니까. 예, 지금 시간 때문에 라이브 가야 된다거든. 아 그리고 16살이었어요 그때. 아 그래. 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알겠어요. 우리 제시 씨 라이브 준비됐어요 혹시? 어떤? 네네네. 네, 우리 코블러디드 들어야 되는데. 와. 슈퍼 시즌 1 때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던 미션 곡이었죠. 예, 라이브 한 곡 더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코블러디드 슈퍼 시즌 1 때 사랑했던 곡이에요. 네. 네. 노래를 부를 때 항상 우리 한혜 씨가 다 챙겨줘요. 그죠? 제가 오늘 매니저 겸 왔습니다. 매니저 겸 왔고 인이어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가수들한테는. 네, 그죠. 그리고 네. 이게 이제 라이브니까 이게 막 무대가 아니잖아요. 라디오로 나가니까 이제 진정하게 해야지. 잘 나가야 되니까, 그죠? 네, 그죠. 목소리가 잘 나가야 되니까. 라이브 프로페셔널. Let's go. 말 박수 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랩이니까 가서 틀릴 수도 있어요. 아 중간에 박자를 맞춰서 박수 치지 말라는 거야. 오케이, let's go, 제시. 오케이. 신나도 박수 치지 말아요. 후. Cold blooded. 너무 좋아. 컬처. 오케이. 하. I'm so cold-blooded, I'm so naughty 우리 전문가 넌 돌파리 You're nobody, we're nobody 나 무대 위에 석가 노가리 겁나면 맛으로 잘 나가는 맛집 차려내 My kimchi so delicious, need it Michelin, that good in your mouth, boy 그냥 툭툭 붙이지 마, boy Touch your toes and drop it low 뒤 돌아보고 튕겨야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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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펙 서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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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g Let's go 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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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e
그래 거울 속에 나나 내가 이렇군 저렇군 해봤자 ain't no awesome 냐나 이건 가시 이건 상치 랩대로 박아버려 나의 방식 Come and beat it up like a mosh pit 땀이 흘러내릴 all like crossfit 비가 차네 나 비가 차네 내 미래 아스 my brain 기가 세네 나 피가 세네 까기 조세 like I'm rain J E 거기 내라 거기 내라 You know what the name is 아무 말이나 해줘 다 말이 돼 cause I'm first 이제 소리 질러드려 look at me, look at me now I am not playing around I got the crown, you cannot play on my ground eat it a while look at me now I got the crown, this is my town I do not hit with you clowns shit, we don't give up mind your own I'm really in my zone got it going up we don't give up Yeah. 멋있어 제시 멋있어 We don't give a word 원래 이해할 때 무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진짜 소리를 지르니까 그치 이게 박자가 틀렸어 맞아 하지만 실수 없이 끝났다는 점 그래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실수했는데 모를까요 그건 더 좋은 거네 프로페셔널이네 완전 멋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김건우님께서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와 콜드브루 너무 좋아요 라고 콜드브루 콜드브루 개인적으로 상당히 콜드브루 좋아합니다 콜드브루 니드입니다 콜드브루도 있고 후대비도 호래 뭐였지? 호래비 호래비도 있었고 호래비 호래비 그래서 내가 호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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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7888 제시 대박입니다 멜롱 차트 실시간 인기 검색어 1위로 올라갑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제시 근데 코브라리이 올라간 거 아니야? 아니야 제시가 올라갔어 제시 아 여러분 많은 사랑 감사합니다 자 광고 나갈 동안 여러분들 제시 검 지금 뮤직비디오 한 번씩 무조건 다 보고 오세요 자 지금 당장에 자 갑니다 광고요 Here we go 제시 야 오 마이 갓 와우 야 0144님 제시님 베이글 맛집 가서 배웠는데 운동복에 모자를 썼는데도 와 진짜 후광이 장난 아니다 했어요 아. 제가 뒤에서 너무 이쁜 팬입니다 하는데 부끄러워하시며 혀를 내밀며 고마워하셨는데 그때, 네 혀를 내밀었어요? 그때 혀는 왜 내미신 건가요? 라고 이제 밝혀주십시오 혀를 왜 내미셨죠? 너무 이뻐요 베이글 팬이에요. 맛집? 베이글 맛집 어디? 아, 저기 뭐 런던 이런 데인가? 그러니까 한국에 베이글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베이글 집을 가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래요? 그럼 누가 사실 미국이었나 그러면 maybe 내가 잘생겨서 maybe 아 근데 이거는 maybe 혀는 안 냈을 거예요 그냥 약간 아 그냥 그런 거 약간 입술이 워낙 두툼하니까 그게 현지 알았나 보다 아 그리고 제가 습관이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 입술이 건조해가지고 입술이 건조해가지고 이제 침을 묻히는 걸 근데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괜찮아요 네 일단 제시 껌을 저희가 한 번 더 지금 들려드릴 거거든요 네 한 번 더 들려드릴 거예요 you're so sweet 근데 3부에 그럼 우리 상품 소개 협찬 그거 더 틀어줄 테니까 좀 같이 읽고 가 그러면 네 이게 대박이거든요 와 네. 좋습니다 그러면 문자 소개 하나 더 해주세요 네 우리 최혜연님께서 제시언니 작년 워터밤에서 언니 이름으로 화장품 나온다고 틴트 던지고 갔는데 안 나오는 건가요? 진심 궁금해요 네 안 나와요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그 하려고 하다가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 이제 앞으로 더 좋은 게 또 나올 거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뭐 해보고 또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Don't guess what! Don't guess what! 진짜 얘기나 하다 근데 어쨌든 저는 앞으로 더 좋은 것들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제시 이름으로 뭐 화장품이고 뭐고 틴트도 뭐고 뭐 진짜 장난 아닐 것 같아 감사합니다 껌 들으면서 저희는 3부로 넘어가 있을게요 껌
many flavors. I know you wanna taste blueberry, strawberry, type of 맛이 돼. 내 입술 물기 쳐줘. My beats are lit. 와! 2시 탈출 컬투쇼다! 스타즈 컬트죠. 3부의 문을 엽니다. 지금 0370님께서 오늘처럼 광고가 기다려질지 몰랐네요. 제시가 소개하는 광고주 듣고 싶어서 집중하고 있어요. 광고를 읽기 전에 미담이 하나 와 있어서 네. 미담을 하나 소개해 주세요. 하나씩. 네, 우리 이동환님이 예전에 청주대 축제 오셨을 때 공연 도중 미아가 생겼는데 아, 진짜? 공연이고 나발이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얼른 길 잃은 애기 찾아야 한다며 야, 대박이다. 공연도 중지시키고 직접 애기 인상착의 말해주셔서 애기가 부모님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네. 네, 네. 말하는 거예요? 네, 말씀. 아, 이런 기억나죠? 이거 기억나죠? 당연하죠. 이 그 공연장에 되게 사람 많았어요 그때, 그죠? 네, 엄청 많았는데 아이가 없어졌다는 거야. 근데 아무도 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가 없어졌는데 왜 아무도 안 찾는 거야. 그래서 제가 멈췄죠. 멈추고 아이를 찾았습니다. 야. 근데 그 아이가 어디 있었어? 뭐야, 뒤쪽에 있었어요. 아예 그 중간 쪽에 없었어. 그래도 찾은 게 어디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잘했네, 잘했네. 부모님이 진짜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 동생이 아마 찾았대. 그 오빠인가? 오빠인가 전화가 계속 와가지고 그럴 때 공연 딱 애기가 없는데 애들이 말이 안 들은 거 그래서 내가 애기를 찾아야 되지. 그러니까 딱 애기를 찾고 나서 다들 기쁜 마음에 또 무대를 즐겼겠네. 그죠. 아니 그다음에 한 곡밖에 안 남았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하고 갔습니다. 그래도 무대에 흐름이 있는데 그걸 끊고 이렇게 찾았다는 거죠. 그게 대단한 거지. 네. 감사합니다. 역시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냉동난자를 할 어떤 그런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계란. 계란. 5640님이 오늘 영국에서 방청 오신 분이 계신가 봐요. 제시 실제로 보니 바비니언 같아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Where? 어디 계세요? Where is 영국? 아 여기 계시구나. Oh, from UK. 네. Yo. Do you speak English? 아, oh my 네. god, you look like you speak English. Yeah. She looks like she's American or like 아, European or something. 우리 5640님이 직접 그럼 영어로 좀 한마디 해주세요. 마이크 출동. 네. 우리 대화 좀 나눠보세요. 그러면 미국 제가 캐나다에서 살았는데 30년을 캐나다 지금은 영국에 살아서 그걸 영어로 해주시면 됩니다. 캐나다 악센트가 좀 있는데 그러면은 물 한 잔 주세요를 미국 악센트로 하면 제가 받아서 영국 악센트로 해드릴게요. 제가 영국 악센트로? 아니 미국 악센트로 Do you want water? Can I have a glass of water? 내가 물어보는 거야. Can I get a glass of water? 그러면 제가 이제 영어 Can I have a glass of water? Can I have a glass of water? Water. Can I have a glass of water? 올라갔다가 내려가. Hey. Be quiet.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Sorry. 그 물을 지금 오다 나요, 뭐지? 물을 오다. Can I get a glass of water? 오다. 아, 그 액센트 너무 섹시해. 여자들이 특히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그때 봤습니다. Oh wait, do you guys say rubbish? Yes, we do. You're so rubbish. Yeah, you're rubbish. So rubbish. rubbish 있어요. Rubbish가 여기서 이제 말을 해줄 거예요. Rubbish가 이렇게 약간 쓰레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별 볼 일 없다. 쓰레기 같은. 아 쓰레기. You're so rubbish. 날 보면 나 쓰레기야. 근데 진짜 그렇게 말해요. 내가 영어를 많이 봤어요. You rubbish. Rubbish. 나 욕해 버렸어. 그러니까 죄송한데 앞을 보고 해주세요. 아예예. 예. 저를 보고 하니까 좀 느낌이. Yeah. You're so beautiful. Oh, thank you. Yeah. Oh, thank you. 영국 발음이야. You're so welcome. 일단 중간만 가자. 우리 로코 씨와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 로코 안 나와요? 아 이제 나중에 나와요. 상품 소개해야지. 상품 소개해야지. 보고 싶어. 네. 자 이제 상품 소개. 오랜만에 제시가 우리 한혜 씨와 함께 협찬사 상품 소개를 지금부터 읽도록 화면을 보고 읽어주세요. 네. 네 우리 상품 소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시 이제 인사 마지막 해주시고. 인사 이제 가요? 가야지. 오케이. 제시 마지막 인사. 아 어디요? 네, 너 인사하라고요. 오늘 어땠는지. 긴장됐어. 여러분 오늘 이제 오빠 너무 감사드리고 컬투쇼 항상 여러분 항상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너무 항상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도 너무 고맙고 family.
그리고 우리 제비스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 제시 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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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리밍 해주시고 많이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와 귀여워. 언제든지 앨범이 안 나와도 컬투쇼 한 번씩 나와요. 오빠 어? 불러주셔야죠. 저는 제시 불러세요. 제시 제시 저 연락하시면요 저 해요. 왜냐면 전 알잖아요. 오케이. I love you 오빠. I got it. 네. I love you too. 우리 상품 소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제시였습니다. 예. 그럼 대박 나세요. 에러 에러 에러.